일반인들도 아무나 또 찍고 또 보내고 즐기고 또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편타당한 3D를 우리가 오늘 선언을 합니다. 지금 TV 시장과 더불어 또 영화 시장 모든 3D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3D4는 향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3D 전쟁을 보고 계십니다. 3D로 한 판 더 붙자. 옵티머스 3D는 아마 지금 우리가 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현존하는 그 최고의 성능의 최강의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하는 사람의 전문적인 장비 없이 찍어보자가 목표였습니다. 차세대 유력한 영상인 3D를 이렇게 손쉽게 대한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신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차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3D가 일상생활에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정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LG전자는 3D가 곧 일상생활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모든 콘텐츠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보는 3D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만들고 공유하고 즐기는 그리고 간직할 수 있는 완벽한 3D 이코시스템의 시작점에 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듀얼 코어와 그리고 듀얼 채널 투어 메모리를 활용해서 요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폰의 구동 속도와 퍼포먼스에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의 속도의 프로세싱 타임과 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게임을 통해서 3D를 접하고 또 이거에 익숙해지고 또 그거에 대한 환경의 요구를 강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D. From now on, consumers can enjoy 3D content directly on their mobile phone. It also means that 3D devices and content are not part of our everyday life. So we are really excited once again, and we really look forward to our continuous partnership with LG in bringing more powerful, more advanced games to the consumers around the world. Thank you.